지금 바로 기타를 잡으세요. 안녕하세요. 그랩더 기타의 채영쌤입니다. 오늘 배워보실 곡은 아이유와 기타리스트 박주원님이 함께한 을의 연애입니다. 이번 강의는 설명드릴 내용이 많아서 코드 설명은 생략하였고요. 멋있는 기타 솔로가 있는 만큼 솔로 파트와 스트럼 파트를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파트별 곡 진행 순서는 아래 자막을 확인해 주시고요. 곡의 처음 부분인 인트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인트로부터 이 곡의 메인 주법이 나오는데 스트럼 패턴부터 천천히 보실게요. 다운 짧게, 다운 짧게, 3N, 4N 3N, 4N 네, 곡 전반적으로 지금 보신 패턴으로 연주해 주시면 되는데 정박에는 각 코드의 근음 부분을 스트로크 해주시면 되시고요. 업박에는 코드 전체를 다운스트로크 해주시고 바로 왼손에 힘을 빼서 음을 짧게 끊어주시는 스타카토를 표현해 주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왼손 커팅에 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저희 기본 테크닉 재생 목록에서 오른손 커팅 왼손 커팅 방법이라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인트로 주법 천천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처음 두 마디부터 천천히 살펴보실게요. 1, 2, 3, 2, 나, 4, and 네, 처음 못 갖춘 마디로 들어가는 라인은 연주하고자 하는 부분은 눌러주시면서 나머지 줄은 이렇게 소리를 막는 방법으로 잡아주시고 그냥 스트로크를 해버리시면 이렇게 와일드하게 소리를 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줄 전체를 친다기보다 6, 5번 줄 정도만 친다고 생각하시고 연주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주 들어가기 바로 전에 쉼표 부분에서 왼손으로 줄을 막은 채로 이렇게 다운스트로크를 친 다음 이렇게 업스트로크로 연주를 시작해 주시면 조금 덜 헷갈리게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후에는 먼저 연습했던 기본 리듬으로 쭉 쳐주시다가 7번째 마디 보시면 코드가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리듬 천천히 보실게요. 네, 지금 보신 대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포박자에서 저는 다운스트로크로만 쳤는데요. 마지막은 업스트로크로 쳐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 다음 마지막 마디는 맨 처음 못 갖춘 마디와 똑같이 3, 2박자에서 라인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트로 전체 시범 천천히 보실게요. 1, 2 방금 보신 것처럼 마지막 마디 쉼표 부분에서 왼손 커팅으로 리듬감을 조금 가미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자유롭게 넣으셔도 되고 깔끔하게 빼고 연주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어지는 A파트 보시겠습니다. A파트도 인트로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천천히 바로 시범 보여드릴게요. C, 4 다음 이어지는 인털루드 보실게요. 인털루드는 방금 연주했던 A파트의 마지막 네 마디를 그대로 한 번 더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으니까 바로 다음 이어지는 A파트 살펴보실게요. 네, 다시 등장한 A파트는 먼저 연습한 그대로 쳐주시는데 맨 마지막에서만 연주가 살짝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마지막 두 마디 천천히 보실게요. 네, 이렇게 마지막 마디에서 다시 기본 패턴으로 부드럽게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어지는 B파트 보시겠습니다. B파트는 모두 기본 패턴으로 연주해 주시면 되는데 새로운 패턴이 나오는 마지막 마디만 주의해서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마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네, 뭔가 현란해 보이죠? 처음 빠르게 치는 두 박자는 6연음으로 연주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빠른 속도를 내야 할 때는 피크를 더 살살 잡아주시고 손목은 훨씬 더 많이 써주셔야 속도를 내기 수월하실 겁니다. 그럼 이 부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바로 B파트 전체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여기까지 연주를 하셨으면 다음으로 다시 A파트가 연주되는데 맨 처음 연주했던 A파트 그대로 쳐주시면 되시고요. 다음 이어지는 기타 솔로 부분인 인털루드 다시 파트는 두 번째 나왔던 A파트를 그대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B파트가 이어지는데 역시 먼저 연습했던 B파트 그대로 쳐주시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C파트 보시겠습니다. C파트는 먼저 천천히 시범 보여드릴게요. 3, 4... 지금 보신 것처럼 C파트도 역시 여섯 번째 마디까지는 A파트와 똑같죠. 그런데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 마디는 같은 코드 진행을 세 번 반복하면서 마무리되는 느낌을 내주고 있습니다. 천천히 세 마디 시범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C파트 전체 시범 조금 빠르게 보시겠습니다. 3, 4... 네, 다음으로는 마지막 파트인 아우트로가 연주됩니다. 아우트로도 역시 인털루드와 똑같이 쳐주시면 되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어렵게 들리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한 박자에 8번씩 총 32번 스트로크를 해야 하는 간단한 주법인데요. 정확히 8연음으로 쳐주셔도 좋은데 박자를 체크하기 어려우시다면 그냥 빨리 스트로크한다는 느낌으로만 쳐주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스트로크는 피크를 더 가볍게 잡아주시고 손목을 많이 써주셔야 하는 거 주의해서 연주해 주시고요. 이런 빠른 연주는 처음부터 빠른 속도로 연습하는 것보다 느린 박자부터 천천히 시작해서 조금씩 속도를 올려가시는 게 훨씬 효율이 좋은 연습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아우트로 시범 마저 보실게요. 3, 4... 그럼 이 곡의 솔로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솔로는 인트로, 인털루드, 인털루드 다시, 그리고 아우트로 이렇게 네 가지 파트에서 연주됩니다. 먼저 인트로에서의 솔로부터 천천히 보실게요. 맨 처음 두 마디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연주되는 해머링 풀링 오프는 재빠르게 구사하실 수 있도록 느린 박자부터 연습해 보시고 서서히 템포를 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두 마디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역시 슬라이드와 해머링 온 풀링 오프를 주의해서 연주해 주세요. 다음 두 마디 바로 보겠습니다. 나머지 두 마디도 바로 보실게요. 2, 3, 4. 네, 여기
여기 12번 프렛에서 해머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슬라이드로 처리하셔도 무관하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음은 슬라이드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인트로 전체 시범 보여드릴게요. C, 4... 네, 다음으로 인터루드의 솔로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C, 4. 네, 처음 두 마디는 인트로와 똑같이 쳐주시고요. 마지막 두 마디만 천천히 같이 보실게요. 2, 3, 4. 네, 그럼 인터루드 솔로 네 마디 조금 빠르게 보실게요. 3, 4. 네, 다음은 대망의 메인 기타 솔로 인터루드 다시 파트 보시겠습니다. 들어가는 부분부터 세 마디만 천천히 보실게요. 역시 해머링 온 풀링 오프에 주의해서 연주해주세요. 원, 투. 네, 이어지는 두 마디 천천히 보실게요. 여기서는 11번 프렛을 슬라이드로 연주를 하죠. 이 슬라이드는 한 프렛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빠지면 연주가 밋밋해지니까 꼭 넣어서 연주를 해주세요. 한번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보실게요. 먼저 슬라이드 없이 쳐보겠습니다. 약간 밍밍하죠? 이번엔 넣어서 해볼게요. 역시 느낌이 많이 달라지죠? 네, 이렇게 쳐주시고 다음 두 마디 바로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빠른 부분이어서 저희도 구역을 나눠서 연습해 볼게요. 먼저 아래 자막으로 표시되는 첫 번째 구역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구역 보실게요. 네, 그 다음 구역 보실게요. 네, 다음 구역 마저 보실게요. 네, 마지막 구역 보실게요. 자, 다음 마디는 6연음 단위로 끊어서 보겠습니다. 처음 부분. 네, 다음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 바로 보실게요. 네, 마지막 부분 보실게요. 네, 방금 보신 두 마디는 어려우니까 한 번 더 이어서 보실게요. 네, 이제 마지막 한 마디 남았습니다. 마지막 마디 천천히 한번 보실게요. 네, 여기서도 6연음이 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15번 프렛부터 3개의 음씩 묶어서 한 프렛씩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솔로 파트 전체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1, 2... 네, 여기까지 해내셨다면 나머지 아우트로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우트로는 인트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네 마디 전체 시범 보여드리고 강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 4.
네, 지금까지 아이유와 기타리스트 박주원님의 의뢰연애를 배워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기타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더 기타의 신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